다음에 부총 1장 넘어가겠습니다. 편지를 받으니까 벼룩조차는 자그마하니까 일적다 이 말이 되겠죠. 일적. 일적 이 도를 믿고 향할 줄 알았다. 젊어서부터 삶어서부터 참선 공부하는 이걸 믿고 실천했었는데 나이 들면서 지혜의 장애를 받았다. 지혜의 장애를 받아서 아르마리에 방에서 오입처를 구해서 잊지 못하여 아직까지 깨달아 증득하지를 못했다. 깨달아 증득하지를 못했다. 아침이거나 저녁이거나 도를 알 방편을 알고 도 깨칠 방편을 알고 싶다. 도 깨칠 방편을 알고 싶다 하니 이미 지성을 맨지라 그저 신심이 그만하면 됐다 이 말이 되겠죠? 지성을 맨지라 감히 스스로 외면하지 못할세 너의 정성이 그만한데 너의 신심이든지 정성이 그만하니까 내가 모른 척할수 없다 모른 척하고 몰라 모른다 소리를 할 수가 없다 정성 드디어 입안 내서 말을 조금 하리라 지성 너도 지성으로 나에게 편지했고 나도 나의 성심, 내 성이 지성을 주춧돌로 해서 원고 하나 작성해서 이 말이 되죠. 정성 드디어 입안 내서 말을 조금 하리라. 다만 이 깨달아 들어가기를 구하는 마음, 깨닫고 싶은 마음. 이것이 문득 도를 장에는 아르마리다. 깨치고 싶다가 모든 장애의 원점이다. 깨닫고 싶다. 다시 달리 무슨 아르마리가 자네를 위해서 장애를 지음이으려 그 외에 장난거리 없는 거다. 네가 깨닫고 싶다. 그 생각이 모든 장난의 도를 방해하는 원점이지. 그 외에 아무것도 장애거리 없는 거다. 필경에 뭘 불러서 지혜라고 하는 거냐. 네가 아르마리 지혜한데 뭘 가지고 지혜라고 하느냐. 뭘 지혜라고 하느냐. 또 지혜다 하는 공은 어디서 출발해서 왔느냐. 지혜라고 하는 생각이 출발점. 여기 바로 당자의 생각에서 나오니까 당자가 자꾸 장난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깨닫고 싶다는 생각도 당자가 일부러 생각을 흔들어서 만드는 거고 아이고 지혜가 이 자꾸 장애를 해서 공부 안 된다는 것도 자기가 생각을 흔들어서 만드는 생각이지 그 객관의 세계에서 그 무엇이 와가지고 장난을 만드느냐. 또 지혜가 일어나가지고 공부 안 된다. 장애 입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 네가 장난 만들어서 네가 당하는 것 아니냐? 다시 누구냐? 다만 이 글귀에서 말년에 지혜의 장애 한 바가 돼서 오입처를 구해서 잊지 못한다. 욕지일석에 도를 깨달을 방편을 알고 싶다는 이한 말을 지혜의 장애가 돼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이말 한마디에 잘못된 전도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스스로 말을 하기를 지혜의 장애를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첫째 방해거리고 둘째 방해거리는 스스로 말하기 나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해서 내가 중생입니다 하고 자처하고 있다. 나는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붙었으니까 중생을 자처하고 있고, 셋째에는 다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캄캄한 속에 있어가지고, 언제쯤 되면 깨달아질까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네말 한마디, 네 생각 하나에 이세 갈래의 장난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이세 가지의 전도, 잘못된 생각, 이 장난이 생사의 근본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바로 모른 듯이 한 생각도 내지 말아가지고 전도한 마음, 전도심이 이 깨닫고 싶다는 이 생각이 끊어져야 싸. 바야흐로 미도 가히 파할 것이 없고 오도 가히 기다릴 것이 없고 지혜도 가히 장애가 없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고전에는 이 생각이 늘 따라붙을 것이다 이 말이죠. 사람이 물을 마시며 차고 더움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은지라 오래오래 노력하면 자연히 이까지 견해는 짓지 아니라 이런 생각 저절로 끊어질 때가 올 거다.
지금 네가 아주 바다닥 바다닥 하지만은 오래오래 공부한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생각 자꾸 일부러 충동하고 재촉질 안 하면은 저절로 쉬워질 것이다. 다만 능이 지혜인 줄을 아는 마음 위에 나아가서 알아, 살피라. 도리어 장애를 얻느냐. 그 며칠 전에 어제입니까? 징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거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공에 떨어질까 봐 겁을 내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공에 떨어질까 싶어서 겁내는 그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듯이 네가 지혜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기에다가 그 생각을 돌려서 싹 그 생각을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화두를 잡고 공부 지입하라. 지혜인 줄을 아는 그 마음 거기에 나아가서 화두를 들어봐라. 도리어 장애를 생기나. 능이 지혜인 줄을 아는 마음 위에 도리어 허다한 여러 가지 미했다, 깨닫고 싶다, 방편 알고 싶다, 무슨 조건이 붙느냐. 허다반이 있느냐 마느냐. 위로 쫓아 대지혜의 그 선배가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대조사들이 말이죠. 다 지혜를 가지고 짝을 삼고 지혜로 방편을 삼서 지혜 위에서 평등자비를 행하고 지혜 위에서 모든 불사를 짓지 아니하심이 없으셨다. 그분들은 그 지혜를 모두 이렇게 이용을 하신 거다. 그런데 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장애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다. 잘 못 쓰고 있고 잘 못하고 있는 거다. 그분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비유하자면 용이 물을 얻은 거고 범이 산을 이지하신 것과 같아가지고 마침내 이 지혜를 가지고 시끄러운 장애거리 범에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분들은 다만 저들이 지혜가 일어나는 원점, 지혜의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발을 붙여서 일어나는 뿌리를 알아 얻었었다. 이미 지혜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 얻으면은 곧 이 지혜가 문득 해탈의 자리요, 문득 이 지혜라고 하는 그것이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이미 해탈의 마당이며 생사에서 뛰어난 자리라고 하면 지다, 해다 하는 그 당처가 그대로 정멸이다. 지와 해가 당처가 이미 정멸이라고 하면 능히 지혜인 줄을 아는 사람도 정멸이 아닐 수 없다. 정멸이 아닐 수 없지 않느냐. 또 보리다, 열반이다, 진여다, 불성자리도 가히 정멸이 아닐 수가 없다. 다시 무슨 물건이 장애될 것이 있으며 다시 어디를 향해서 깨닫기를 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는 그걸 잘못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은 위부터 부처님이나 조사선들이 바로 그 지혜가 일어나는 당처를 아다 얻어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너하고 그분들하고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업이 마음을 쫓아서 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환과 같다는 말을 하는데 만약 이 분별심, 분별심을 열면은 모든 유치가, 육도 윤회든지 모든 일들이 다 멸한다 하시고, 또 어떤 스님이 대주 스님에게, 스님은 마조 스님 법제자죠. 대주 스님에게 질문하기를, 어떤 것이 이 대열반이니까? 그러니까 대주 스님이 생사업을 짓지 않는 것이 대열반이다. 그렇게 답하셨다. 스님이, 그러면 어떤 게 생사업입니까? 그러니까, 대열반을 구하는 것, 대열반을 구하는 그 마음이 바로 생사업이다 하셨다. 또 어떤 고덕이 말씀하시기를 도 배우는 사람이 한 생각에 생사를 헤아리면은 곧 마구니에 떨어지고 한 생각에 모든 분별심을 일으키면은 외도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유마거사가 말씀하시기를 많은 마구니들은 생사를 좋아하고 보살은 생사에 버리지 않는다. 생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시고 외도는 재견, 여러 가지 지견, 재견을 줄이거든 보살은 재견에 흔들리지 않는다. 조금씩 차원이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이 지혜를 가지고 장애거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모든 대조사 스님들은 지혜를
방편으로 쓰셔서 모든 불사를 하셨으니까 조금 차이점이 있듯이 이 외도와 마구니의 실천과 이 대보살들의 실천이 약간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구니는 생사를 좋아하는데 보살은 생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생사를 버리지 않는다. 집착이 떨어져서 또 외도는 여러 가지 소견, 직견을 좋아하는데 보살은 모든 직견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셨으니 이것이 지혜로서 짝을 삼고 지혜로 방편을 삼아서 지혜 위에 평등자비를 행하시고 지혜 위에 모든 불사를 짓는 모습입니다. 다만 저가 그분들이 대보살들이나 대조사들이 삼직업, 아승직업이 공해서 생사와 열반이 함께 적정했다는 것, 적정이라는 것을 요달하셨을 뿐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뿌리를 아신 것 뿐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 이미 아직도 이러한 차원에 이나지언지 이르르지 못했거든. 아직 이런 차원에 도착하지 못했거든. 간절히 사사배들의 어지러이 말하고 어지러이 말을 해서 끌어서 귀신굴 속에 잡아 넣어가지고 눈썹 따닫고 눈 감고 물 입지 말아라.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말아라. 여기 하나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장 한 권을 통틀어가지고 대혜스님이 사사배 사사배 한 것은 묵조선, 원래 묵조선을 하시던 조동종 계통의 스님을 꾸준히 한 것은 아니고 다 같이 자기와 같이 원호 스님 밑에서 이 공부를 해서 원호 스님 밑에 자기와 같이 법제자가 되셔서 한쪽에 선지식이라고 나오신 분들이 원호 스님이 가르쳐 주신 간화선을 하지를 않고 묵조선을 찾고 지도하고 계시는 어른들을 묵조 사사배라고 친 거지 조동종의 스님들을 친 게 아닙니다. 요거는 자기와 같은 자기의 사형사제들로서 원호 국군선사 밑에 덕법을 해서 제 방에서 그저 저거나 크나 선지식이요 조실이라는 생활을 하면서 묵조선을 번하고 있는 어른들을 사사배라고 들고 막 험하게 들고 깎고 비방했지 원래 조동종 쪽에 전래부터 묵조선을 그대로 하고 있는 어른들을 사사배라고 부지런한 것은 아닙니다. 사사배들의 어지러이 말을 해서 귀신군, 귀신은 컴컴한 데 산다 이거죠. 그래서 제사를 꼭 밤에 지내고 또 그 모든 글에 대처리산, 소처리산 속에 1월에 빛이 미치지 못하는 캄캄한 속에 귀신군이다. 그래서 그, 막, 서장에서도 이렇게 꾸지름했고, 옛, 막, 육조 스님 같은 어른도 정진한다고 해서 눈 감고 앉아 있는 걸, 그, 흑산하의 귀굴이다. 흑산 속에 귀신굴이다. 왜 그러냐면, 눈 감고 있으니까 캄캄하고, 속에서는 가진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귀신들이 막, 복적복적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눈 감고 정진하는 걸 그렇게 꾸지름하셨죠. 그래서, 그, 가만히 눈 감고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하는, 이런 지도 방법, 이런 지도 방법에 속지 말아라. 끌려가지 말아라. 근래에 요새 조도가 세미해서 이 정법이 약해져서 이런 무리가,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이 삼대 같고 좁쌀과 같으니 좁쌀수와 같지만 참으로 장님 한 사람이 많은 장님을 끌어서 서로 끌어서 불구덩이 가는 것 같다. 앞에 지도자가 잘못 가니까 뒤에 장님들이 앞에 가는 사람 짝대기만 잡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모두 잘못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깊이 가히 불쌍하도다. 원컨대 부탁하건대 부처밀 잔에는 굳게 청량고를 세워서 등대뼈를 꼿꼿하게 세워서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말이죠. 정신 바짝 차려서 여기에서 청량골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선실에 앉아있으면 화두가 끊어져서 망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졸음에 빠지겠죠. 몸뚱어리 까딱까딱 할 때에 이 허리띠 위에서 내 등대뼈 척주가 내 주먹으로 샌만큼 구부러지지 않으면 절대 망상 끌려가지 않고 잠에 떨어지지 않죠. 틀림없이 이 허리띠 위로 이 내 등대뼈 내 주먹으로 샌 길이만큼 이 구부러지면 꼭 잠에 떨어지고 몸뚱이 까딱할 때 보면 화두 딱 떨어진 순간 잠이 오고 그 묘한 일이죠. 그러시고
여러 스님 내가 절절에 가서 부처님 모습을 쳐다보실 때에 신라 때의 부처님, 고구려 부처님, 백제 부처님들, 초기의 부처님들을 보면은 참 등짝뼈가 다 걷어 있습니다. 등짝뼈가 걷어 있고 어깨 힘이 가득 들어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석굴암 부처님처럼 등뼈가 걷어 있고 이 어깨가 기운차게 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얼굴 모습은 우락한 모습도 아니고 몸매 전체가 우락부락한 건 아니죠. 정신이 코끝하게 서 있고 고려조 불상은 보면은 그 신라나 고구려 백제 때 불상보다는 어깨가 죽어져 들어온 이 고려조 불상이 자초한 기백이나 사상이 죽어져 왔고 조선조에 와가지고 국가정책상 완전히 그 압박을 받아가지고 내리 눌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임진난 전까지의 불상들은 그래도 고려 불상과 신라 때 불상으로 약간 기백이 살아있는 게 있어서 부처님들의 등이 곱지는 않지만 임진난 후 조선조 말기의 불상일수록 완전히 그 등대뼈가 굽어져 버리고 어깨가 죽어져 버리고 이렇게 부처님이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 거는 조선조 말기 뭐 그 절에서는 이게 어느 때 부처님이다 어느 때 부처님이다 자랑해도 벌써 어깨 죽어 있고 등대뼈 굽어져 있으면 임진난 후 부처님입니다. 우리 또 결국은 이 공부를 지으면서도 이 척추가 허리띠 위로 자기 주먹으로 센 만큼 척추가 구부러지지 않으면 절대 망상이나 잠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청량골 둥대뼈를 꼿꼿하게 세워라 해서 정신 바짝 차려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까지 거치를 짓지 말지어다 그런 잘못된 지도자에게 속아가지고 잘못된 지도자의 말에 속아서 그쪽으로 끌려가지 말아라. 만일 이런 행동, 이런 거취를 지을진데 만약 잘못된 그 지도자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눈 감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앉아있는 게 공부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진데 비록 잠깐 동안 내음새 나는 가죽 주머니를 가지고 문둬서 구경을 삼으나 이 몸뚱이 가지고 다 된 것처럼 다 공부가 다 된 것처럼 착각하겠지만은 심식이 분비하는 것이 그 안에 분별심이 막 흔들거리고 요란하는 것이 비유하자면 아지랑, 아지랑이나 하루살이 나풀거리는처럼 하며 예. 또 혹 조금 때가 넘어서 그 망상심이 흔들거리지 않고 잠깐 머무르지만은 그 순간은 돌로 가지고 풀을 눌러놓은 것과 같은 시간이다. 몰랑개를 떠난다. 돌을 가지고 풀 뿌리를 뽑아버리면 풀이 나지 않지만은 돌을 가지고 풀을 눌러놓으면은 시간이 가면 옆으로 풀이 돋아오게 마련이지. 그러니까 이 공부를 바로 짓지 않고 잘못된 지도자에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공부고 이렇게 하면 지절로 된다는 말에 속아서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만이 선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순간 잠깐 조용해지는 것 같아도 실제 공부가 아니다. 또 망상이 다시 일어나고 지나간 날의 버릇이 또 난다. 그러니 위 없는 바로 위 없는 보리를 취해서 구경 안락처에 이르려고 하면 또한 어렵지 않겠느냐. 불가능이 아니겠느냐. 자네뿐만 아니라 나도 옛날에 공부할 때 대스님 나도 또한 일찍이 이 무리에 그릇된 바가 되었었다. 요거는 이 담당무준선사에게 가서 한 그 10여 년 시봉하고 계시다가 담당무준선사가 열반하실 무렵에 원호국군을 찾아가서 네가 대사를 성취하라 할 때 원호스님에게 갈 기회도 없고 그래서 그 태평사의 평보윤선사 도평보윤선사죠. 도평보윤선사 밑에 가서 7년쯤 있었던 그때 이야기입니다. 도평보윤선사를 이 그때는 그 스님을 선지식으로 섬기고 그 스님이 돌아가신 뒤에 모두 그 부도든지 뭐 문집이든지 하는 데 애선다고 다니시기는 했지만 뒤에 와서는 그분의 그 잘못된 지도자였었다는 걸 알고 이렇게 헛되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또한 일찍이 이런 무리에 그릇된 바 잘못 지도에 빠져가지고 그랬는데 후래에 만약 진선지식을 만나지 못했던들 뒤에 원호극군선사 같은 일을 만나지 못했던들 거의 일생을 공과함에 이르렀으려니라. 나도 한평생 허송세월 하고 말뻔했다. 매양매양 생각하는 데는 참아 이
견디지 못할 만큼 안타깝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가 그 참 괘씸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안타깝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업을 애끼지 아니하고 요거도 먹는 거, 남에게 요거도 먹는 거, 그 손가락질 받는 거, 평 받는 걸 거부를 내지 아니하고 힘써서 이런 폐단을 구했더니 그런 잘못된 지도자에게 그 속지 말아라고 하고 잘못된 지도자를 그 이름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지금 와서는 점점 그런 줄을 아는 자가 있더라. 대해라는 사람이 무슨 인하상을 다투면서 자기가 잘났다는 인하상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하고 헐뜯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공부인을 위해서 바른 게 가르쳐주시고 바른 소리를 하는 분이라는 걸 알아주는 사람들이 차츰차츰 생기더라. 만약 경절 이해하고자 하니 바로 비서 바로 쪼각내서 알고자 할진된 모른지기 이 한 생각을 톡 띄어서 한번 깨야 바야흐로 생사를 요달에 얻으리니 그때 가면 바야흐로 깨달았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간절히 가히 마음을 두어서 파하기를 기다리지 말지니 요게 무자 십종병의 열째 병통입니다. 부덕 존심 대파 마음을 흔들어서 마음을 흔들어서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여기 무자 그 십종병의 열째 병입니다. 여기 부덕 존심 대파 만약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깨쳐야지 하는 데에 두면은 영겁에 깨달을 때가 없을 것이다. 깨닫고 싶다는 생각이 채쪽질을 하기 때문에 깨닫고 싶다는 그 생각이 자꾸 채쪽질을 하기 때문에 공부가 순일하게 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영원히 공부는 이루어질 수 없다. 다만 망상 전도의 마음과 사량 분별의 마음과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과 지견으로 해회하는 그 아르마리를 만드는 마음과 고요한 자리가 공부하기가 좋다고 고요한 자리 좋아하고 시끄러운 환경 시끄러운 자리 공부방해 된다고 싫어하는 이 분별심이 내는 이 마음들을 한때에 내려눌러버리고 내려눌러버리고 다만 이 여러 가지 생각 내리누른 그 자리에 이나 화두를 보는데 화두는 무차 화두해라. 승이 조주에게 물으되 개도 도리어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을 때 주가 이르되 무한 것을 이 화두를 가누어라. 이 여러 가지의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을 꽉 눌러버리고 누른 그 자리에 이 화두를 무차 화두를 들으라. 이 한 글자 무라고는 한 글자는 이에 이 허다한 악지견 악각을 꺾어버리는 무기다. 기장이다. 유무의 아르마리를 짓지 말며 여기 무자 십종병의 첫째죠. 있다 없다는 분별로 조주의 무를 유와 무가 상대한 있다 없다라는 아르마리를 일으키지 말아라. 두째 병은 부덕자 김무진입니다. 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라고 한 게 아니다 이거죠. 저주스님이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무한 것은 진무의 무는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는 아니다. 여기 두째 병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병은 도리의 아르마리. 이 무슨 까닭 이어 붙어 있는가? 이게 무슨 이론, 무슨 이유, 무슨 도리가 여기에 있는가 하는 그런 분별심으로 무를 가누지 말 것. 그 다음에 넷째는 의근 속에서 의근 위에서 요래 따져보고 가늠질 해보고 이 말인가 저 말인가 이렇게 하면 되는 긴가 저렇게 하면 되는 긴가 그렇게 하지 말 것. 의근하를 향해서 사량 복탁하지 말고 요리조리 따지거나 하지 말 것. 또 다섯째는 눈썹 까빡까빡하고 눈 까빡까빡하는 거기에서 무의 뿌리를 무를 찾아내려고 거기에서 뭔가 무 마 조사스님들이 화를 했다든지 주장자 꽝찍는 거기에서 무를 뭐가 연결을 시켜서 무를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뿌리를 캐내려고 하지 말고 또 그다음에 여섯째는 말로 가지고 이론으로 요래저래 따져서 무를 풀려고 하지 말고 또 일곱째는 무사감리에 그날려주면
멍청한 자리, 아무것도 없는 멍청한 속에서 물을 뭔가 찾아내고 물을 연결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덟째는 무하는 생각, 무하는 화두두는 여기에서 뭔가를 또 풀려고 하지 말고. 거기 저를 향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아홉째는 문자 속을 가서 문자를 가지고 물을 이거를 풀이하려고 징거대해가지고 요래요래요래 해서 물아한다. 저래저래저래서 물아한다. 이렇게 따지려고 하지 말고. 여기 유명한 무자화두의 식중병입니다. 네, 나는 이걸 가지고 이 열 가지의 병은 무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1700 공안 시신마 화두를 해도 이 열 가지의 병에 걸리지 말고 시신마 화두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화두에 이게 해당되며 심지어 기도를 하건 주력을 하건 염불을 하건 불교 수행인의 전체 사람은 이 열 가지 병통에 걸리지 말고 해야 그 공부가 성취된다고 그렇게 나는 믿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며 이 열 가지 병통에 걸리지 말고 공부를 지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신이 그렇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할 수 없어요. 요즘 스님네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옛날 그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시골에서 큰 돼지를 기르다가 시장에 팔러 갈 때에 오늘날처럼 자동차도 없지요. 또 오늘처럼 경운기도 없지요. 그러니까 돼지가 너무 크니까 이걸 찌개에 짊어지고 갈 수 없으니까 돼지를 몰고 휘초리 하나를 가지고 돼지를 걸려서 저자에 가는 모습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돼지가 지멋대로 가니까 이 오른쪽으로 보면 톡톡해서 왼쪽으로 조금 쫓고 왼쪽 쫓다가 이게 또 불밭으로 밭에 가면 또 톡톡 회초리를 쫓고 또 오른쪽으로 약간 오도록 만들어서 16은 26은 저자에 가는 시골의 사람 돼지 몰고 가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아 공부인들이 공부 지어나가는 또 저와 똑같구나. 할 수 없어. 이 무자 식중병이 병통에 걸려가지고 이래막 이렇게 공부를 하지 말고 여 걸리지 말고 공부하라 그러는데 불가능입니다. 요건 심의식상에서 하지 말고 분별심으로 화두를 하지 말고 본분각하에 가서 화두를 낚으라.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쪽 병통에 조금 걸리면서 이쪽 병통에 걸렸다가 아차 조금 이쪽으로 또 하면서 이쪽 병통에 조금 걸려봤다가 또 이쪽 병통에 걸리면서도 조금 해보다가 또 이쪽 병통에 조금 걸려보다가 요래 가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인위적인 장난이 끊어진 시간 나도 모르는 제3시간 공간이 떨어져 버린 진실로 이 옛 어른들이 말씀하신 근본 그 본래 그 근본 진심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톡 들어가가지고 조금 그 누려보는 거 이게 오랜 시간 가야 되는데 할 수 없어요. 인위적인 만드는 화두 억제로 만드는 화두 속이라도 이게 끊어지지 않을 만큼 계속 해야 되고 할 때는 틀림없이 병통에 붙어 있는 거지만은 병통에 붙었다고 해가지고 안 할 수 없고 병통 떨어져서 공부지라 이거는 불가능인데 어떻게 해? 중생의 업으로 이 병통 끊어가지고 공부지라 이거 불가능이에요. 이 무자식 병통 이렇게 하면서 내가 신도들에게 염불을 구원하든지 하면서 이 열 가지 병통 막 처음부터는 이렇게 병통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은 가르쳐주면서 이 염불을 시켜보고 기도를 시켜보고 하지만은 불가능해. 내 체험상으로도 이 뭐 처음부터 여 병통 열 가지 병통 걸리지 말고 공부하라. 불가능해. 이 병통에도 걸려봤다가 저 병통에도 걸려봤다가 저쪽 병통에도 걸려봤다가 이쪽 병통에도 걸려봤다가 그러면서 꼭 앞에 말씀드린 돼지 그 시골에 농부가 그 큰 돼지를 치고 가지를 못해서 걸려서 10리 20리 저자에 가면 수시절이 가지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톡톡 쳐서 왼쪽으로 조금 보내고 왼쪽으로 넘어가면 톡톡 쳐서 오른쪽으로 몰고 가든 그런 방법으로 공부해 간다는 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전부 이 식중병에 걸리지 말고 용심을 해야 되고 마음을 여기 식중병에 걸리지 말고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불을 하건 기도를 하건 그 참회를 하건 주력을 하건 화두 하는 이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어떻든 이 열 가지 병통에 걸리지 말고 공부를 지어야 공부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내가 믿고 있으며
그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막 그 대혜스님 때부터는 이어서 오늘날까지 온 유명한 무자화두의 10종 병이죠. 10가지 병. 첫째, 부득작 유무회. 있다 없다는 무, 상대적인 무라는 아르마리를 짓지 말고, 둘째는 진무의 무. 진무에 아무것도 진짜 없기 때문에 무라고 하는 게 아닌가는 이런 아르마리 짓지 말 것. 셋째, 의근 속에, 의근 뿌리에서 돌이, 돌이 이 속에 무하신 여기에서 무슨 까닭 이론이나 도리를 찾아내려고 하지 말 것. 넷째, 의근에서 요래저래 요래저래 자랑하면서 무를 뭐 뿌리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 것. 또 그렇다고 해서 신인 내 주장자 꽝 치고 활 하시고 뭐 눈속 꼼뻑꼼뻑 하고 눈 까빠까빠 하시는 여기에서 무의 뿌리를 찾아내려고 할 것, 하지 말 것. 또 말로 가지고 요리조리 해서 끼 맞춰서 무의 뿌리를 찾아내려고 하지 말 것. 또 아무것도 없는 멍청한 상태, 무사관이 멍청한 상태, 여기에서 그 무를 연결 지으려고 하지 말 것. 또 무하는 화두를 잡을 때 무하는 화두 잡는 거기에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 것. 또 문자를 가지고 증거되려고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언제쯤만 되면 깨달아지려는가 하는 기대를 갖지 말고 무를 지어나갈 것. 이것이 유명한 무자화두의 십종병인데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스님네는 늘 이 일상에 정진할 때 이 십종병 속에 걸려있지는 않는가를 반성하시면서 공부를 지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열 가지 병통에 걸리지 말고 다만 12시 중 24시간이죠. 사위 이내 행주자와 속에 때때로 잡들이며 때때로 들어 깨달아라. 때때로 자꾸 이렇게 반조해서 지금 나에게 화두가 있는가 없는가를 자꾸 이렇게 검점하면서 때때로 다시 무해서 돌이켜봐라. 개도 도리어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한 것을 일상생활 일용에 여의지 말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공부를 지어봐라. 되든 안 되든 이렇게 해라. 해봐라. 해보지도 않고 우두커니 조용히 있고만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앉아있는 것만이 선이 아니니까 어떻든 그 자보구에 앉든 걸어댕기든 나 따지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무 요거 자꾸 끌고 가봐라. 그러면은 날과 달에 그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문도 스스로 보아오더리라.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남에게 물을 필요 없고 기절로 어떤 자원을 깨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한 군의 철리대의 도무지 서로 방해롭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화두를 하든 연부를 하든 이쪽에 하려고 하면은 일상 사상의 생활이 여쪽이 빠져버리고 사상생활 쪽으로 이렇게 신경성도 세우다 보면은 이 공부적이 빠져버리죠. 지금 부처님은 이 관리니까 국가 공무원이니까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공무 집행하다가 보면은 무자화두는 완전히 달아나버리고 무하다가 보면 국가 공무원 자리가 완전히 빵꾸가 나버리고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하면은 일군 천리의 일이 네가 맡아가지고 있는 골 책임 일이 이 화두하고 그 행정하고가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고 두 조각이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가 돼서 구불러 갈 것이다. 옛적 사람이 이르되 내 이 속은 이 풀풀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다. 무슨 물건이 능히 저를 얼거리요 했으니까 무엇이 걸릴 게 있느냐. 풀풀 살아서 움직여가는 그대로다. 만약 일상에 일상생활을 버리고 달리 취향할 것이 있은즉 일상생활을 빼버리고 공부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은 이거는 파도를 내버리고 물을 구하는 거고 그릇을 버리고 그물 구하는 것과 같다. 구하면 점점 멀다.